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야, 이제 뭐 날씨가 완전히 가을 넘어갖고 좀 있으면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봄, 가을이 없고 바로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는요, 우리 저 담당 송 PD네 동네예요. 근데 아주 여기 경치가 멋있어 가지고 우리가 PD님한테 내가 여기서 한번 좀 찍자. 여기 갈대밭도 좋고 아주 억새풀도 좋고 멋있어 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할 얘기가 좀 생각이 나 가지고 제가 좀 한 말 좀 한 카트 찍자. 이래서 좀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 요즘엔 이 유튜브가 활성이 많이 됐는데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별로 활성이 안 되고 각 이 포털 경마 사이트가 대세였죠, 그죠? 뭐 요즘도 경마 사이트들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건비, 코리아, 경마왕 이런 유수의 그 포털 사이트들에서 많은 그 경마팬 유저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그 유저분들 중에서, 야, 내가 니네들 예상가들, 니네들 전문가들보다 내가 낫다, 자식들아 까불지 말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런 기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 내가 조철이 너보다 좀 나을 것 같아. 배팅을 해도 좀 잘할 것 같고 예상을 해도 너보다 잘할 것 같고 너 한번 붙어보자. 제가요, 오늘 그 우리 PD님이 아마 그 제목을 뭐 알아서 정해주시겠지만 예상가하고 유저하고 경마 내기, 그것도 그냥 내기가 아니라 1억 원 내기, 1억입니다.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내기 한번 붙자. 여러분들, 야, 나랑 한번 붙자 하실 분들 계실까요? 좀 망설여지시죠, 1억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자, 제가 이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저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마 유저분들하고 우리 경마 전문가들, 예상가들하고 상당히 요즘은 유튜브도 활성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에는요, 지금도 뭐 다투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그 험한 댓글들이 오고 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마 사이트에.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모두의 질문을 한번 드렸죠. 내가 경마 예상가 전문가들이랑 한번 붙으면 내가 니네들보다 잘해 하실 분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부터 조철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요, 실제 팩트입니다. 뭐 항상 그렇듯이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조철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배팅이 됐건 적중이 됐건 조철의 그 컨텐츠 중에 당신 배팅의 문제점이라고 초기 한 두어 달 전에 올린 거 보면 조철이 뭐 6천만 원 마침 마건도 있고 2억 2천짜리 마침 마건도 있고 그걸로 벤츠 바꿨다느니 다 팩트입니다. 그냥 오늘 드리는 말씀도 팩트예요. 제가 그 우리 전문가들은요, 요즘에 이 경마 사이트에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글을 못 써요. 특히 건빛 같은 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즘에 우리 유튜브들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이랑 소통을 해요, 그죠? 지금도 건빛 같은 데는 전문가들은 아예 글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마팬 유저들이 예상가를 막 험담을 하는 글이 올라가. 예상가들 게시판에도 올라가고 자유 게시판 막 이런 데다 막 함부로 글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중에
이거는 뭐 함부로 글 쓴 글은 아니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 실명은 아니죠. 그 닉네임이죠.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 2008년도 얘기입니다. 2008년도. 지금도 건빛 그 서울 예봉란에 제 글이 남아 있어요. 그분 글하고. 여기 지금 쭉 캡처해갖고 우리 PD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그분이 쓴 글, 조철이 답변 글 쓴 글, 이게 팩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조철이 이제 이렇게 서칭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빛 예상가 분들이랑 한번 붙고 싶다 가로하고 프리 예상가 포함. 프리 예상가가 뭐냐면 이제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외부 다 합해서 나랑 한번 붙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글을 봤어요. 봤더니 검빛 내부 외부 예상가 분들 나랑 한번 붙읍시다. 단 조건이 있다. 당신네들 예상가가 지면 예상가 접는 거고, 내가 지면 내가 검빛 탈퇴하마. 아주 씩씩하게 그러고 글을 써놨어요. 어떤 분이. 그분 닉네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시골농부란 분인데, 제가 뭐 계속 시골농부님이라 하기 뭐하니까 파머님이라 그랬게요. 파머, 영어로 농부. 자고 파모님이 그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온 그 수많은 넷상의 유저들이 다 보고 유저가 한낱 유저가 그런 글을 써놨는데, 니네 예상가도 다 일로 와 나랑 한번 붙어 써놨는데 단 한 명도 예상가가 답글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두 가지죠. 당신들 그런 거 쓰든 말든 뭐 당신들 유저들 당신네들끼리 찍고 까불고 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서 그럴 수도 있고, 붙어봐야 쥐문 내망신이고 이겨봐야 본전이고 그잖아요. 안 써. 아무도 안 써. 근데 제가 누구예요? 마판 넘버원 조철 아닙니까? 조철 스타일. 제가 답글을 썼어요. 자, 이 그 답글 쓴 게 지금 쭉 여기 나오죠. 2008년 6월달인가요? 요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답글 올린 게. 물론 그분이 경어를 쓰면서 아주 비속어 같은 걸 썼으면 저도 꼬라지가 났겠죠. 근데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썼겠지만 상당히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고 쓰셨기 때문에 저도 격식을 갖춰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여기 이 보시다시피, 자, 저는 조철인데 그럼 나랑 한번 붙읍시다. 당신 자신 있으니까 나도 자신 있으니까 한번 붙자 내가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뭐 지금이야 우리 경마 이 매출들이 많이 떨어졌죠. 마사회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조철이 검빛 리빙 TV하고 해서 보통 월 매출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했어요. 한 달 매출이. 그래서 당신은 검빛 지면은 검빛 탈퇴하는 걸로 끝이고, 예상가가 지면 그러면 내 생업을 포기하려는 건데 그잖아요. 그건 불공평하다. 경마도 핸디캡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뛰는 사람, 못 뛰는 사람 핸디캡 부담 중량 맞춰주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나도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당신이 그건 핸디가 안 맞으니까. 파머님도 조건을 거시오. 파머님이 그런 조건을 걸은, 나도 조건 하나 걸을게. 적어도 조철이 한 달 월급 정도는 당신도 걸고 내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핸디가 맞는 거 아닙니까? 나 신관, 그때만 하더라도 조철이 신관 6층에서 예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신관 6층으로 오십시오. 단 공짜로 하는 건 우리 재미없으니까 파머님 얘기대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1억이 아니라 10억도 내고 할 수 있어야죠, 그죠? 나는 내 예상과 직업 때려치는 거 걸고 내가 하는데 당신은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 1억 갖고 오시오 해서 제가 답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검빛 게시판이 이제 하루 이틀 난리가 났어.
야, 이거 재밌거든.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고, 또 조철이가 이 좀 그때만 해도 한 10여 년 넘게 전이니까 푸닥푸닥. 저도 젊을 때니까. 야, 이것도 싸움꽤나 나겠다. 온 유저분들이 요 밑에 댓글들 보시면 다들 궁금해. 걱정 반, 재미 반, 궁금 반. 예. 결과가 궁금한 거야. 단 한 분도 조철의 편을 드는 유저분들이 없었어요. 다 그 시골 농부님, 파머님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만 있었어. 그러든지 말든지, 난 자신 있거든. 꼭 1억 갖고 한번 붙읍시다. 그랬더니 그 파머님이 며칠 있다가 제 글을 보고 또 그 이제 요 또 나오는 게 이게 파머님이 그 다음에 댓글을 쓴 글이에요. 예, 뭐라고 쓰셨냐면 허허 하시면서 하긴 내가 생각해도 좀 불합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점잖게 위트 있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재밌게. 그래서 1억이면은 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조철님하고 붙어봐야 백전백패일 건데 뭐 조철님하고 제가 그럼 나는 시골에서 목장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소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나는 소 한 마리 거는 걸로 하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답글을 남기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게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밑에 댓글들도 요 보시면 유저분들이 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조철님도 그렇고 농부님도 그렇고 서로 대범하게 웃으면서 푸근하게 훈훈하게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뭐 두 분 화이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생각이 났었냐면 하도 요새 이 인터넷상에 얼굴 안 보이는 이 댓글 문화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방송이 나가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쯤 나가겠지만 며칠 뒤에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 젊은의 아가씨 탤런트 하나가 S모 양이 자살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소식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모진 악플 댓글들 이것 때문에 얘가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 25살밖에 안 된 어린 창창한 여자 아이돌이 얼마나 그 부모들 가슴 찢어지고 마음 아프겠어요. 그 댓글 쓴 사람들이 과연 그 뉴스를 보고 어떤 마음일까? 만약에 그 사람들의 자식이든지 그러면 어떨까? 그죠? 저는요 할 말이 있는 건 해야 되지만 서로 간에 인터넷상이라도 얼굴 안 보이는 이런 넷상이라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보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께 때 오늘 한 이유는 우리 경마 팬들도 그렇고 우리 경마 전문가들도 그렇고 서로가 윈윈 해야 되고 서로가 공생공전이고 서로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지 결코 이러고 싸우는 상대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악한 감정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는 막말로 유튜브 그 주인이 내 방 조철 스타일이면 조철 스타일 주인이 진짜 아주 나쁜 글이 있고 험한 글이 있으면 내가 삭제시키고 강퇴시키면 되는데 이런 인터넷이나 다른 포털에서는 그거를 삭제를 못 시키잖아요. 그죠? 운영진 아니면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적어도 저는요 이 포털 사이트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가 아주 잘생겼어. 그래서 우리 요새 전문가들 보면 막 라이브하고 뭐하고 그러면 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근데 이런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생생창 가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누구 하나 전문가 칭찬하는 글이 거의 없어. 그죠? 누가 하나 칭찬하면은 야 저거 예상가 무슨 가라이디 놓고 광고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생각이 삐뚤어진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저는 그 포털 사이트보다 유튜브가 대세로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조철 스타일을 보는 이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서는 조철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요만큼 내가 마음을 열고 호의를 비치면 그 전문가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반갑게 그 회원을 맞아드리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시골농부님하고 예전에 1화를 올린 거는 전문가들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도 결혼을 한 사람은 와이프 있고 어머니 있고 자식들 있고 다 해요. 그죠? 그 내 쌍의 나쁜 글들, 아빠가 우리 딸내미들이 아직 어리지만 얘네들이 좀 크면 우리 아빠 조철 스타일 유튜브 하는데 그 댓글 볼 거 아닙니까? 막 모진 악플들 있고 뭐하고 있고 그럼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어요. 그런 글 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겠냐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죠? 앞으로 우리 전문가들도 사실 욕먹어 싼 놈들도 많아. 솔직히 사기치는 놈도 많고 내가 들어보니까 뭐 고객들한테 좀 친한 척하면 돈 빌려갖고 안 갖고 도망다니는 놈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쓰레기들이고 적어도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상 전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철의 유튜브 방송 보시는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아무튼 매주 건승하시길 바라고 조철도 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계속 조철이 유튜브 조철스타일 경마 예상과 접는 날까지 아주 좋은 얘기만 하고 서로한테 위해주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시자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오늘 한 말씀 좀 올렸습니다. 뭐 건방지게 들렸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좀 될 수 있으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조철 스타일 유튜브 자 수고했다. 오늘도 조철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챙겨주시고 오늘 뭐 제 얘기가 좀 재밌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피디님이 좀 재밌게 좀 편집을 해주겠죠. 기대들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